오늘은 굳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 우산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차림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가을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이 비구름 뒤를 따라 서해안은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이 15도, 영광 17도, 광주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이 18도, 광주 19도, 담양 17도, 구례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가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도 점점 떨어지면서 당분간 때이른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